자존심상 때문에 세계 반도 말하기 이릅니다. 어 이거 이거 예예 예. 아 그래서 아래쪽에다 붙죠. 집중적으로. 네. 아 에마 에마 아니에요. 자 1점 다 알리스가 알리스가 잡기였고요. 알리스가 얻었어. 알리스가 얻었어요. 통해서 다른 친구들 구하려고 한 건데. 네. 상대방이 탱크 안 나오네. 안 뺏겼네요. 아 내일이 안 나와요. 4킬 4킬. 또 역시 아 에이스 갱플 전사 에이스 모르가나를 최초로 1점 살해갖고 잘 잡아준 게 제일 컸습니다. 네. 예, 크리티컬이 지금 540이 떴거든요. 아. 와, 지금 22분이 지났는데 어, 크리티컬 500이 넘게 터지는 거는 좀 어, 진짜 그래프 진짜 못 말리게 생겼습니다. 네, 그만큼 현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암울하다는 겁니다. 크리티컬. 자, 띄우고요. 안유빈 갔죠. 1등이 갔습니다. 스톱! 네, 서현상! 어. 타워웨이브를 밀어 나와도 오히려 보여. 서현상! 모르가나까지 전사. 자, 하나 정도 내려주네요. 지금 죽지도 않네요. 지금 뭐냐면은 그 넓은 지역에 폭탄이 막 떨어졌잖아요. 저게 해적 어, 모자 쓰고 있는 갱플랭크가 저 멀리 있는 그 함선에게 나중에 밀리게 됩니다. 함선의 그 말씀드린 CS라고 하는 건 이제 클로징 샷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카예요. 마카. 예, 미니언을 잡을 때 마카를 쳐서 네. 어, 돈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 얼마나 먹었냐?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이템 차이. 아, 어, 플래시 따라가면서 이겨내자. 갱플. 잡았어. 반대쪽 다음 장에서 여기 싸우지 마자. 플러스 로드 플러스 로드 나왔어요. 네, 알겠어. 어, 이거 다시가 나중에 나와. 세 명 죽었어요. 순식간에 세 명 죽었어. 스페인 세 명 죽었어. 자, 모르가나 보호막 써주면서 버텼습니다만. 네. 이 싸움이 정말 불가능하다든가 혹은 역전이 된다든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 요충지이기 때문에 저 지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어, 미드라인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양 팀들입니다. 담당이 다 변했어요. 담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도 못 먹고 상대편도 못 먹고 먼저 하고 칩니까? 네. MIM이 먼저 하고 시도합니까? 이거 뒤치기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빼왔죠 빼왔죠. 빨리 잡아야 되는데. 네. 자, 빨리 잡아야 어, 되는데. 이렇게 될 겁니다. 길이 안 나와요. 용이 얼마짜리인데 아, 그렇게 될 겁니다. 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100개 죽었고요. 이거 한두명 죽는 걸로 안 끝나요. 이거 전사 이렐리아가 피즈 마카라도 먹어야 돼요. 이거 피즈 이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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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 피즈 쫓아갔다. 피즈 쫓아갔다 이렐리아가 죽었어요. 아 반대죠. 네 그렇죠. 이렐리아가 지금 이것도 또 큐티파이 선수에게 모르가나까지 모르가나까지 라이츠 혼자 잡았어요. 라이츠 혼자 잡았어요. 궁극기 야 라이츠 모르고 제 얼굴이 좀 아타깝긴 합니다. 하반신이 기계예요. 모르고지 약간 이상하게 돼 있는 게가 생기고 됐죠. 빼야 돼. 정말 좋은 타이밍에 크레선더가 또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록턴 많이 죽었습니다. 이거 네, 모르가나 죽었어야 됐어요. 타워가 달렸고 이게 죽어도 나머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킬을 내주고 1킬을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손해예요. 네, 위치 바꾸기를 통해서 라이즈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우르고쇼를 죽었기 때문에 네, 언제 더 손해냐? 네, 죽으면 안 되고 세지면 그 성장하면 성장했을 때마다 너프를 먹는데도 여전히 네, 다들 선호하는 유닛이죠. 아, 저 챔피언이죠. 초반에 정말 강했을 때 제가 그걸로 랭킹을 많이 올리지 못한 게 참 한스럽습니다. 네. 진짜. 네. 아주 네. 정직 서비스 되지 않는 리그 오브 레전드. 자, 많은 분들, 자, 이 경기 외국 선수들 간의 자, 이거. 1점파 누구죠?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네. 아, 이레일리아. 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이레일리아가 몸이 굉장히 강한 영웅이다 보니까 3시 공격하는 데도 오래 버텼는데 나름 오래 버티고 살아나갈 것 같았는데 녹턴 좀 전에 그 유령같이 생긴 녹턴